달리 행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갈보리의 저주의 장소로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보리를 저주의 장소로 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곳이 갈보리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신 곳입니다. 마귀가 기뻐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던 곳이 갈보리였습니다. 죽음을 당한 사형수가 마지막 모습을 남긴 곳이 갈보리였습니다. 자기 죄로 죽어가던 두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그중한 사람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곳이 갈보리였습니다. 이 갈보리는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두 분류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한 평생 살아오면서 남에게 선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악한 죄인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곳이 갈보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곳 갈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 사형수에게 낙원의 안식을 약속한 곳이 갈보리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더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그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심문한 그 결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헤롯도 사형에 해당될 일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매질하여 때리는 정도로 처벌하여 석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소리가 최후에 이겼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을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노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계속하여 사형 언도를 요구하는 민중의 소리에 세 번이나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지만, 결국 민중의 소리가 진실을 무너뜨리고 이겼습니다. 오히려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성내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혼란하게 하던 바나바를 석방시켜 달라고 외치는 무리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맹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맹점이 무엇인고 하니, 의결의 다수가 길에 매듭짓는 이를 보고 민주주의적 결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존하고 있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첫째로 개인 간의 관계에 관한 도덕적 확신들로 이루어진 체계, 그리고 둘째로 개인의 권리와 권력의 사용뿐만 아니라 자유와 전체에 관한 정치적 원리로 이루어진 체계, 셋째로 재산의 소유와 재화 등에 관련된 경제적 확신에 관한 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개념, 인간 존엄의 개념 등에서 민주주의는 인간 개인에게도 그 존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통치 형태 속에서는 자유선거를 통하여 지도자의 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집단의 지시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자기 선거가 있기까지는 투표에 의한 결정이 결정적으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적인 면에서 볼때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즉, 각 개인이 가능한 한 충분히 발전시켜 개방된 사회를 창출할 뿐 아니라 각 개인의 고결성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투표, 민주주의의 투표, 그 결과 반대하던 자가 수적으로 밀리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한 자는 승자에게 굴욕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판결이나 헤롯의 판결은 민중의 소리에 밀려 바른 말이 고개를 숙이고 뒷전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올바른 소리는 감춰지고 불의한 소리가 승리하는 것이 때로는 민중의 소리에서 다수 각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의를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던
그자는 참수 당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이 외친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움이 요구됩니다. 비판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소리가 온 군중의 소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가 승리하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 아버지의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수태할 것과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려는 천사의 예고를 듣고 사가랴는 아들을 낳기까지 입이 봉하여졌습니다. 즉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2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지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세례 요한은 성경 등장에는 최후의 나실인으로 광야로 나가서 낙타틀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당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세운 사회 건설을 꿈꾸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전혀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나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요한은 담대하고 힘있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표시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입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21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요한은 예수님을 회개의 상징인 세례를 표현하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간청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갈릴리와 베리아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가졌던 헤롯 안디바스, 그를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준 선지자로서 회개를 외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외치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향하여 칭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였습니다. 빌라도의
법 중에서는 참과 진리가 사라진 무리의 소리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날 빌라도가 무리의 소리에 참혹하게 무너진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인류 종말에 이르기까지 가장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지상의 온 교회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신앙 고백을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올바른 진리의 외침이 있다면 침례 요한같이 참수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참 잘못된 무리의 소리, 외침이 다수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의 사형수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매달리는 자가 있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한 죽음에서 삶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갈보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곳이 갈보리였습니다. 이곳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사형수들이 마지막 모습을 남기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갈보리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약속한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누구하고 약속할 때, 나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약속하였지만 그 형편과 사정이 달라지면 언제 그 약속을 행하였던가 식으로 잊어버리고 파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군인이 군대 입대하기 전 사귀던 여성과 제대하면 곧바로 우리는 결혼한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사 우편으로 서로 연락을 받고 주고받고 하던 사이에 아름다운 편지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편지가 뚝 끊겨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었지만 답장도 되돌아오는 편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소문에 사랑하던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휴가를 받아 부산 남포동 거리 지나간 극장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짝을 지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그는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배신감에 분노한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류탄을 까서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약속이 물거품이 되고 배신감 속에서 분노가
가득한 결과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한평생 죄와 함께 살던 자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이 부탁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인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살아온 과거가 어떠했는가, 삶에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가, 선행이 있었던가, 지금까지 그가 무엇을 했던가, 누구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인가 등등을 생각하여 보면 뻔뻔스러운 짝이 없는 그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본인은 과거 죄악으로 그렇게 된 죽어가는 그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분명 그에게는 감히 내어놓을 만한 어떤 선한 모습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군에 있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천국을 소망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이 강도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면에 나은 것입니까? 그 강도는 사형을 받아 죽었지만 나는 감옥에 간 적이 없고 전과가 없으니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즉, 그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죄가 드러난 죄인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망에는 걸리지 않아 죄가 없는 것처럼 감춰져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감춰지고 어떤 것입니까? 죄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차이점, 그것뿐입니다. 죄인이라는 점은 꼭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은 자가 오히려 처벌받지 아니한 자보다 의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신론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인륜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다면 역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나의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도 무심하다는 등등의 말을
함부로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을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사사로운 날로 바꿔버린다면 역시 안식일을 범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잘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여기라고 보살피라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 이 수평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즉 인간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수직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필히 수평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시집가고 장가들고 둘만의 즐거움이 부모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되겠습니까? 시집갔으니 시집 시댁의 식구와 잘 어울리면 될 것으로 보지만 나를 낳으신 부모 없이 어찌 시댁이 있겠는가? 친정 부모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이 어떤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작은 일부터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 서로 다툼 없이 부모 앞에서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 또는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매장시키는 일도 살인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살은 어떻게 보는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마다하는 일을 살인이라고 보는가?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일 역시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분명히 살인입니다. 남의 인격을 매장시키는 일을 우리는 매 순간 수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 인격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이 사회에서도 간음을 하고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발각이 되거나 고소가 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진다. 숨겨진 죄, 죄인은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를 보고 음력을 품었다면, 섹시한 몸매를 보고 흑심을 품었다면 이미 가늠한 자라는 사실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나의 것으로 삼았다면 도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건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가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 등 상표를 도용하는 일 역시 도적의 하나입니다.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내 편리를 위하여 남의 체면 유지를 위하여 사소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실 아닌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분한 칭찬을 늘어놓는다면 역시 그것도 거짓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 즉 기구라든지 그 집의 여자, 자녀, 유기하는 사건 등을 포함해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 있는 것은 그 집에 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걸리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외부로 드러났든지 드러나지 않았든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도 죄인이로구나. 네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로구나.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나 나나 같은 죄인이라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런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죄인, 감춰져 있는 죄인 뿐입니다. 나 역시 조금도 나을 바가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강도에게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은혜가 이 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의 중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받은 자의 자기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공로가 없지만은 값없이 베풀어지고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특히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은혜 말입니다. 허물 있는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시는 무상적인 하나님의 사랑, 특히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베풀어진 그 구원, 구속사적인 그 사랑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사용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동반되는 인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